안녕하십니까. 국무일체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달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고 방류 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으며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IAEA 및 일본 측과 협의해 왔습니다.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 IAEA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으며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긴급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측은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 당국 간 그리고 외교 당국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측은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본 측은 방출 전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 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또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드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측이 공개할 실시간 정보, 방출 전 배출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 이상 상황 발생 여부,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추가적으로 실시할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도쿄전력 방류 계획을 기반으로 수행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된 오염수는 4, 5년 후부터 우리 관할 해역에 유입되어 약 10년 후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방류 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가 시뮬레이션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보다 높은 수준의 현실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7월 말부터 기존 92개 정점에 108개를 추가하여 총 200개 정점을 운영 중이며 조사 결과는 이를 브리핑을 통해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에 더해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범위를 우리 해역 밖으로 대폭 넓혀 방류 초기에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일본이 방류 계획을 준수하는지를 능동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해역은 그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과 일본 인근 그 북서태평양 공해 영역입니다. 먼저 그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에서는 10개 정점에서 내년부터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는 해류 흐름을 고려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500에서 1600km 떨어진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공해상 조사는 지난 4월 시범조사 이후 6월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기상여건상 출항이 어려운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2중, 3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 두었고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들께 투명하게 전달해드리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